요즘 금융기관 어플에서 보면은 네.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을 네. 채팅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고객분들이 질문을 해오시죠. 네. 아, 나도 이 펀드 들고 싶다. 3개월 전에 그 펀드가 올라왔더라면 그 펀드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3개월 전에 그 펀드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탑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매번 가장 고점에서 드시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스완씨 재무설계 전승환 대표님 모시고 퇴직연금에 대한 꿀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연금을 인출하면서도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인출 방식. 예. 네. IRP 계좌라는 게 하나의 비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텐데 네. 어떤 상품에서 어떻게 먼저 꺼내야 되는지 또 안정형 상품서부터 주식 비중이 높은 위험한 상품으로 쭉 재편이 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네. 어떤 상품부터 먼저 인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꺼내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쉽게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네. 올해 내년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꺼냈을 돈은 사실은 마이너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안정형 자산에 있는 것 중에서 네. 일정 부분을 꺼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거고 네. 뭐 3년에서 5년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너무 안정형 자산으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채권 혼합형 정도에다가 네네. 넣으시고 그다음 5년 이후 뭐 또는 10년 이후에 계속 그때까지도 연금을 쓰실 거니까 네.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영하시면서 좀 변동성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크기에 따라서 공격적인 것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안정한 것도 있는데 이걸 운영하시면서 이제 빼내 쓸 시기가 되면 점점 더 안전한 자산으로 네. 옮겨서 이렇게 빼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계좌 안에서도 여러 네. 상품 구조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재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목적은 연금 자산의 수명을 단 1년, 2년이라도 더 늘려가는 거. 예, 그게 네. 목적이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4% 룰. 네. 그래서 내가 연금 자산을 좀 평생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네.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좀 뺐어야 된다. 네. 그 이론적으로 보면 4% 룰을 적용해서 꺼내시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죠. 4%면은 한 25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1억이 있으면 예. 4%씩 매년 뺐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어떻게 이제 권유를 드리냐면 우선 은퇴 시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그 재무 상담을 우선 받겠죠. 그래서 네. 필요한 연금액을 먼저 산출하시고 그 금액에 맞도록 인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대략 그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한 75세에서 80세 정도 됐을 때 소진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요. 소진되는 건 이 연금 적립액을 다 쓰자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75세 이후 80세부터는 국민연금으로 이제 커버를 해 가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75세 80세쯤 되면은 일단 활동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은퇴 시기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뭐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를 거쳐서 배우자 연명기로 갈 텐데 한 80세 이후로는 활동력이 떨어져서 하고 싶으신 일, 뭐 취임이라든지 뭐 이런 대외 활동들은 대개 한 75세 이전까지 거의 다 일어날 것이니 네. 그때 필요한 재원들로 커버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도 그 이후에 비상예비자금이라든지 또 간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남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미리 이 연금 잔존 자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빼두고 네. 그 다음에 연금액을 인출액을 시뮬레이션해서 네. 인출하실 수 있도록 좀 조언드리고 있죠.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평생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활동해서 돈이 필요한 활동기에 네. 퇴직 후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압축해서 돈을 잘 배분해 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짜는 네. 것이 제일 네. 좋은 것이고 그 이후에 뭐 80대, 90대까지 생존하신다면 네. 그 이후에는 국가나 혹은 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장 장치들 네. 네. 그런 장치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더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확실히 재무설계 전문가답게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퇴직연금 상담하시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례
이런 고객들은 실제로 운영에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팁이 있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생각나는 게 이제 작년에 그 미국이 금리를 초스피드로 올리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고객분들은 내 연금 자산이 이대로 다 녹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마시야 하시는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변동성은 늘 있어 왔던 일이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모든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특히 연금 자산에서는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3년이면 다 사이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올해 벌써 한 2년쯤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년쯤 되면은 아마 제자리로 다 돌아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다 근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것도 뭐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연금 자산은 그 이후에 뭐 5년, 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았다가 쓰는 데까지 최소 20년 이상, 30년까지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런 변동성에 너무 민감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2015년부터 시작을 새로 하면서 내후년이면은 이제 만 10년 되는 계좌들이 나옵니다. 오. 그분들 초창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분들은 그 개인연금에서 주식형 펀드로 한 4개 정도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25년 돼서 만 10년이 됐을 때 이 계좌의 이 흐름들을 한번 제가 스터디해서 한번 발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0년 네. 투자했을 때 어떤 네. 변화가 있는지 마침 이분 뭐 매달 그 자동이체를 걸어서 납입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우리 애독자 구독자분들에게도 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1, 2년, 2, 3년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근시안적인 것 같고요. 그죠? 막 그 특히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 보면 운영 잘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뭐 장기적인 게 보다는 뭐 3개월 수익률이 최고다. 예, 예. 뭐 6개월 수익률 최고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 그 말씀하시니까도 생각하는 네, 게 네. 요즘 금융기관의 그 어플에서 보면은 네.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을 쫙 위에서부터 이렇게 네, 네, 네. 소팅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고객들이 질문을 해오시죠. 네. 아, 나도 이 펀드 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흔히 이제 상투라는 말 있잖아요. 네, 상투. 3개월 전에 그 펀드가 올라왔더라면은 네. 그 펀드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3개월 전에 그 펀드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 나와 있는 탑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매번 가장 고점에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거기에 올라갈 상품을 지금 고를 수만 있으면 최고인데 네. 사실 그러기는 신의 영역이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배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수의 그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 예, 사실 이제 하수들은 사실 와가지고 뭐 사라, 요즘 뭐가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사실 그런 방송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거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나의 투자 수익에 도움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꾸준하게 유행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전략이 진짜 퇴직 연금 운용이 가장 맞는 전략 아닌가.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매번 저점일 수는 없으니까 네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자산 배분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요즘에는 그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가 아주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네. 타겟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자산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TDF도 뒤에 보니까 뭐 숫자가 달려 있더라고요. 아, 예. 뭘 하면 되죠?